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에 두고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새는 마음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씁쓸해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을 빼놓으려는 이 세상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곧 여러분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지켜질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동욱은 꽃미남이다. 그러면 이 말은 절대 지켜질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곧 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하시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큐티 하라고 매달 큐티 책 딜리버리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붙들으라고. 아니, 하나님 붙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나서 2절부터는 말씀이 그다 라고 하면서 한 존재가 더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러니까 곧 그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은 그.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3절에는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도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한 몸이듯이. 4절에는요, 근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가 또 있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가 계시고요. 그분은 생명이시며 곧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였는데, 어둠은요, 어둠 가운데 임하였는데, 어둠은 빛이 임한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6절에는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세례요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빛은 내가 아니며, 자신은 그 빛을 증언하러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을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곧 이분을,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빛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빛을 막 비추는데도, 어둠은요, 빛인지 모른대요. 그빛 되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요, 세상이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대요.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영접하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떠한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나 사람에게서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이 그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도요한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였으며 또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며, 포도나무이시며, 부활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부제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참으로 많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은혜를 덮어버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Top of grace, best of grace. 영어 못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육신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의 대폭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싫다고 박차고 뛰어나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요, 첫 번째, 나와 같은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몸이, 이 볼품없고 연약한 인간의 몸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알아듣질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말도 엄청 안 들어. 근데 대학생이 되어서 서부로 아주 멀리 학교를 보내놨어요. 그런데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SNS 올라오는 거 보면은 맨날 파티한다고 그러고 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닌 것 같고 막 그래요. 또 언제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를 해도 뭐 발신 제한을 했는지 막 차단해놓고, 카톡을 보내도 일십, 아니 일십도 아니고 읽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표 끊어야죠. 찾아가야죠.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주인이 자기 강아지와 대화하고 싶어서 개의 행동이나 이러한 언어를 배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 큰 은혜인 이유는 높은 데서 낮아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여러분, 은혜는요, 물과 동일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지 못하잖아요. 낮은 우리가 높이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지 못하잖아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낮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높아지라고 하고요, 올라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낮은 데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논리에 완전 정반대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한다면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낮아짐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을, 생명이신 그분을, 참빛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땅에서 난 자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특권이 있어요. 나중에는요, 부모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유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러한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여러분, 뭐 선물이다 뭐다, 이런 거에 들뜨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위에 은혜, 베스트 오브 은혜, 탑 오브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리며 살아가는,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